자, 이번에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그 표현대리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146페이지인데, 그죠? 페이지 146페이지 표현대리인데,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요 묵권대리는 크게, 그죠? 협의의 묵권대리와, 항상 책, 그 지금 이제 1월달인데 그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제일 중요한 체계가 중요합니다. 체계가 어느 잡히면 5, 6, 7, 8, 9, 10 이렇게 할때 문제 풀이할 때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10월 말에 가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막그 체계와 관계없이 안에 내용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알려고. 그러면 나중에 10월 달에 가서 점수도 안 나오고 시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체계가 중요하다. 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20년간 넘게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 시스템이라는 것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체계.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 대리에는 협의의 묵권대리와 이런 표현대리 이렇게 나누는데, 이 협의의 묵권대리는 다시 둘로 계약의 묵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묵권대리 이렇게 보죠. 자, 그럼 금방 앞 시간까지 단독행위 묵권대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묵권대리다 하면 계약의 묵권대리를 가리키고, 표현대리는 반드시 표현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현대리는 실질적으로, 자, 표현대리는 소속은 어디 소속이냐면은 묵권대리 소속입니다. 묵권대리 소속이면, 자, 그럼 표현대리 효과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째 묵권대리는 무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묵권대리 무효는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묵권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유효가 될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표현대리도 무효인데, 표현대리도 무효인데, 여기는, 자, 그럼 오리지널 묵권대리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댔습니까? 본인이.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은 그 자체가 유효가 될수 있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표현대리는 무효지만, 본인하고 관계없이 상대방이 칼자루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상대방을 위한 제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지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대리를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와 뭐 없이 관계없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게 된다. 효과가 기속해서 유권대리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누구 손에 달렸다? 상대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 표현대리 하면은 끝표. 자, 볼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자 쓰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씁니다. 자, 표현대리는, 자, 나중에 하겠지만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급표 요거는 이제 볼견 나타날 현 요런 걸 전주문자라 하잖아요.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그러냐면은, 자, 표현대리는 누구 상대방 의뭐 신뢰를 뭐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거 하는데, 자, 근데 상대방, 자, 근데 요 대리, 그죠? 삼각형 본인이 있고 상대방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묵권입니다. 자,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끝으로 볼때 끝표, 끝으로 볼때 상대방 입장, 실질적으로 묵권대리입니다. 자, 묵권대리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모진다. 책임지고 효과가 기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은 누구? 상대방. 그래서 표현 대리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냐 하면 누가 쥐고 있다? 상대방이 쥐고 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 대리 뜻을 알아보면 실질적으로는 묶은 대리인이나 상대방 시각에서 보면 누구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 시각에서 보면 대리인에게 묶은 대리인이겠죠. 그죠? 대리인에게 대리인에게 그죠? 대리인에게 하나 했습니다.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뭐하고 보여지고 그러한데 보여지는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으므로 본인은 묶은 대리임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자 묶은 대리면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죠. 본인은 묶은 대리임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즉 효과가 발생하게 주장하면 본인은 의사와 관계 없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는 대리를 말한다. 이걸 이제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표현 대리는 실질적으로 묶은 대리이지만 무슨 방 시각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보면 이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뭐 보여지고 자 상대방 입장에서 봅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냐 하면은 본인에게도 있으므로 본인은 묶은 대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즉 효과가 발생하게 주장하면은 책임지라고 주장하면 본인은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는 대리를 말한다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표현 대리는 아까 했죠. 누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지라고 책임지라고 주장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는 대리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유권 대리처럼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 대리는 다시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표현 대리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 여기는 여러분 그죠? 표현 대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25조 표현 대리와 126조 표현 대리와 129조 표현 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25조 표현 대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125조 표현 대리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125조, 126조, 129조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125조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6조 표현 대리는 월권 대리다 이렇게 하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125조 표현 대리는 어떤 게 125조 표현 대리냐면은 자,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요 대리에서는 항상 여러분 삼각형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125조 표현 대리 예를 듭니다. 자, 본인이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해 놨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해 놨는데 해필 내일 모레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가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내일 모레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너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리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 어라고 내 대신 계약을 좀 체결해라 라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를 보내겠다고 표시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하느냐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대신 어리라는 친구를 보내겠다라고 표시해 놓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에게 대리권 수여해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하지 않고 훌쩍 해외여행 갔습니다. 무슨 쩍? 훌쩍 해외여행 갔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되어서 상대방한테 을이 오니까 을은 며칠 전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수권 행위를 안 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수권 행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며칠 있다가 본인이 돌아와서 야,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변심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 수여 안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무권 대리야. 그래서 그 사람 행건 책임 못 지겠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너 말을 믿고 내가 했기 때문에 몇 조 편대리야? 125조 편대리야? 하면은 본인은 뭐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게 125조 편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125조 편대리의 특징은 본인이 상대방의 대리권 수여 표시한 후에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실질적 권한을 수여하지 않고 수여하지 않아서 대리인에게 실질적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몇 조 편대리다? 125조 편대리다. 그래서 125조는 이런 실질적 이런 수권 행위가 없다 하는 거죠. 수권 행위가 없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수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합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25조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에는 125조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조에서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을 때 125조다. 그럼 125조의 가장 특징은 실질적 이런 대리권 관계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는 표시했지만 본인이 실질적 수권 행위는 전혀 없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을이란 사람이 본인에게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임장 적어주고 이제 여러분 위임하고 엄격히 또 들어가면 위임하고 수권행위하고 또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위임장만 적어줬더니 요 을이 상대방한테 그 위임장을 보여주고 위임장을 보여줬다는 말은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이 표시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보여주고 대리행위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그것도 125조 편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임장을 적어줬지만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근데 그 을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하면 몇 조? 125조 편대리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해야 되는데 그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표시도 이걸 일명 총총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총? 총총총.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총대리점, 본인의 총판매점, 총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걸 명칭을 상대방이 믿고 대리행했다. 근데 그 본인이 요 을이 총총총 총대리점, 총판매점, 총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걸 알면서 본인이 묵인했다. 근데 상대방은 그 총총총을 믿고 대리행했다. 그때도 125조 표현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5조는 형식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표시, 그럼 직접 표시뿐만 아니라 아까 형식적으로 위임장을 줬고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다. 그것도 125조 총총총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126조의 특징은 125조의 특징은 이 진짜가 정말 조금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126조는 있습니다. 126조는 있다. 있다. 있는데 그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할 때 그걸 초과해서 했을 때 그럼 초과한 거는 무권이잖아요. 이게. 초과한 것도 본인 책임져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6조는 월권 대리다 이렇게 하는데
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해서 행사했다. 근데 126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가 있어야 된다. 조금은. 125조는 진짜가 조금도 없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진짜가 조금도 없다는 거고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걸 초과해서 했다. 근데 초과한 것도 본인이 책임져라 하면 책임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 선생, 내가 대리인에게 5 정도 이권을 줬는데 그 사람이 6, 7, 8, 9, 10. 그러면 넘어서 한 건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일단은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럼 선생, 너무 본인 심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대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리를 통해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라. 그럼 대리를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초과했을 때 표현 대리가 되어서 뭐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데 그럼 한계가 어디야? 한계가. 그게 중요합니다. 판례. 그럼 어쨌든 초과한 것도 본인이 책임지는데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한계가 우리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있으면은 초과한 것 전부 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한계가 요거. 그래서 126조에서는 꼭 기억할 게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초과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지는데 한계가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29조는 그죠? 자, 그래서 유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5조 126조, 129조는 유형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냥 글자를 가지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죠? 자,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자, 129조는 얼마 전까지 요 대리인으로 있었습니다. 자,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4월 3일 날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상대방한테 소멸한 사실을 숨기고 수금 사원인 것처럼 돈 받아가 날라버렸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지? 이런 경우에, 자, 본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 4월 3일 소멸했기 때문에 4월 3일 이후로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건 내가 책임 못 지겠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4월, 저번 달에도 돈 받아갖고 이번 달에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다 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29조는 얼마 전까지는 대리인으로 권한이 있었지만 소멸하고 행위시에는 소멸하고 행위시에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인 것처럼 속이고 상대방하고 대리행했다 했을 때 그럼 상대방 이 사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리행했을 때 본인이 책임져라 하면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 129조는 만약에 이렇게 대리인으로 있다가 소멸했을 때 본인은 발빠르게 빨리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대리권 소멸한 사실을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행위시에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처럼 행동하면서 대리행위 한 경우 무슨 방이 믿고 상대방이 대리 무권대리라는 걸 모르고 대리인이라는 걸 여전히 종전처럼 대리권이 있는 걸 믿고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져라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한다 하는 게 129조 표현 대리다 하는 거. 그래서 요 표현 대리의 종류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25조, 126조, 129조 한번 살펴보는데 자, 125조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할 표현 대리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25조 편대리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들어 있으면 쉽습니다. 자, 본인이 상대방, 자 여러분 우리 묶건대리에서 상대방을 상대방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상대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묶건대리라든가 표현대리에서 제3자라고 나오면 무조건 상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본인이 상대방 제3자에게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자 어리라는 친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뭐 표시하여야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리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걸 본인이 상대방에게 뭐한다? 표시했지만 자 125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리에게는 수여했다 안했다 안했다 실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지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묶건대리인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를 하여 하고 자, 여러분 무조건 5조인데 넘어버렸다 하면 126조로 갑니다. 넘었다 하면 무조건 126조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조인데 넘어버렸다 몇 조로 간다? 126조. 그 다음 대리 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 사이에 자, 만약에 본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통지했는데 어리 가서 정하고 갔다. 이건 협의의 묶건대리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통지한 사람과 사이에 한 것이라야 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자, 어리라는 사람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은데 어리 가서 대리행위 했다. 자,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를 믿고 어리 묶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된다? 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이럴 때 자, 그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실질적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 수권 행위 없이 표시된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몇 조? 125조인데 상대방은 어쨌든 본인의 표시를 믿고 있는데 본인이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다. 그래서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무슨 대리 하나 한다. 아까 저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125조가 나타나고 법정 대리에서는 125조라는 게 없다. 그래서 125조에서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125조는 얘만 여러분이 그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26조는 아까 조금 있어야 됩니다.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126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시험은 126조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자, 126조는 126조는 본인이 있고 그죠? 이런 상대방이 있고 이런 대리인이 있는데 126조는 조금은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기본적 수권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뭐 기본적 수권 행위든 안간 법률 규정이든 그죠? 하나 더 추가하면 임의 대리에서는 이건 기본적 수권 행위고 안 가면 뭐 법정 대리에서는 법률 규정 그죠?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정 대리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지만 126조는 임의 법정 모두 적용되는데 자 있고 그걸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해야 되고 자 상대방은 이 초과해서 한 게 묶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됩니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죠? 이래야 되고 자 임의 법정 모두 적용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래서 126조는 임의 법정 다 적용되는데 자 조금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범위에서 서로가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누라가 냉장고 뭐 천만 원짜리를 할부 10개월 해가지고 한 2개월 넣다가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다. 대리점 회사에서 남편 보고 갚아라. 마누라가 샀기 때문에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가족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그럼 가족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는 서로가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남편 보고 갚아라 하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죠. 근데 그걸
초과해서 하면은 그것도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또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법정 대리인이 친족 케어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한 경우에도 126조가 된다 하는 거 판례, 요거 꼭 기억해 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문제 짱 잘 출제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 대리권이 있고 그걸 초과해서 해야 되는데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대리권을 어떤 초과하는데, 초과하는데 반드시 동종해야 되나, 동종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 다른 종류였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랬습니다. 아까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대릴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라. 대리를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고, 심지어는 등기신청을 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등기소에 신청하죠. 그럼 국가기관이 관계되면 공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행위는 공법행위단 말이죠. 자,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해갖고 서류를 줬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매매 팔아버렸다 파는 거는 사법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행위를 했다 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집값이 무슨 등 폭등했다. 누구는 미쳐버리겠습니까? 본인. 자, 그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등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지 처분이나 매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그 처분 행위는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129조 126조 편대리야. 그래서 나는 뭐 없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서 했기 때문에 126조 편대리야 라고 하면 126조 편대리가 되면은 그 처분한 거는 그대로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 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법 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126조고, 자, 그 다음에 129조로 가보는데, 그죠? 자, 129조는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129조는 이전에는, 종전에는 대리인을 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종전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면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되고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되고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됐습니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대리인과 모든 거래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약해 소멸을 고지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현 대리에는 크게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 근데 여러분 125조인데 넘었다 하면 무조건 126조로 갑니다. 9조인데 또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126조, 그죠? 그게 무조건 넘었다 하면 126조가 가고, 그러면 그 다음 6조와 9조는 이미 법정 다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125조는 임의에만 적용되고 법정에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가 칠판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표현 대리는 칼자루를 누가 집니까? 상대방이 지죠. 그러면 이거 항상 요건을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이 되는데, 자, 입증 책임 중요합니다. 자, 근데 125조와 129조는 이런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로 추정하고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죠. 자,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조와 9조에서는 입증 책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로 무조건 보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본인이 집니다. 누가 진다?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본인인데,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그거 하기 전에 어디를 또 한번 보냐면 저희 마지막으로 자, 그다음에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뭐 묶은대리 끝나는데 그다음에 요 묶은대리에서 상속인데 그죠? 그럼 본인이 있고 요 묶은 대리인이 있습니다. 요거 잘 됩니다. 자, 본인 지금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칭한 후에 본인을 상속받았다고요. 그럼 본인 상속받으면 두 가지가 있죠. 상속받은 본인의 진위와 그 다음에 묶은 대리인의 진위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묶은 대리인이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칙상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뭐한다?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묶은 대리인을 상속받는 거 있는데 그거 괜히 하면 머리 복잡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 추인해야 되고 왜냐면 자기가 사칭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한다? 추인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보는데 그죠? 여러분 그 우리 154페이지에 대표 예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묶은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분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갑을 병 그대로 갑니다. 갑은 본인, 을은 묶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그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을이 묶은 대리인 잘 나오죠? 이거 아까 했죠?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을이 갑, 을, 병입니다. 그죠? 자, 을이 본인을 상속받았다. 당연히 추인하여야 되고, 당연히 뭐진다? 책임진다.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반한다. 기억 맞습니다. 자,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결한 경우. 자, 묶은 대리잖아요. 자, 상대방이 본인에게 체고했습니다. 자,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을 체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체고를 받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 니은 두 개 맞겠습니다. 자, 디귿 갑니다. 병이. 자, 병은 상대방입니다. 갑을 병. 자, 병이 갑을 상대로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라고 주장한 경우 자, 그 주장 속에서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이건 자, 문제 풀이할 텐데 여러분 표현대리 늘 강조하잖아요. 표현대리 소속은 유권이냐 무권이냐 하면 무권대리 소속입니다. 됐습니까? 자, 무권이지만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유권대리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해서 유권대리처럼 효과가 발생해도 표현대리 소속은 어디냐 하면은 묶은대리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된다. 그걸 변론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유권대리 주장하면은 표현대리 조사하면 안 됩니다. 왜?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냐면은 무권대리단 말이죠.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소송에는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왜? 표현대리 소속은 어디다? 무권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게 그 주장 속에서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OX입니까? X죠. 왜? 표현대리 항상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표현대리 소속은 뭐다? 무권대리다 하는 거. 무권대리가 주소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티거 틀리고 리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이 이전 등기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때 병은 을에게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다시 합니다. 리얼.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자, 입증 책임은 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된 경우 무권 대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본인이 됐습니까? 본인이 무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본인이 무권이라는 사실을 자 갑이 말소 청구한다. 갑이 무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자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갑이 말소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말소 청구하는 사람이 무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을이 무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집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했다. 말소 청구하는 자가 무권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대리를 끝내고 다음 주에 무효 취소로 해고 부관해서 물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